네, 안녕하세요. 전국 부동산 고수들을 만나서 궁금증도 해결하고 고수들의 노하우도 들어보는 고수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고수는 현재 경매 전업투자자로 활동 중이며 경매를 통해 각종 창업 및 사업체를 운영 중이시고 혹독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 돼서 창업한다의 저자이신 스마트 휴먼스 대표 김기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 돼서 창업한다의 저자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오늘 인터뷰 전에 주로 경매와 관련해서 회원분들의 평소에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저희가 몇 가지 받아왔는데요. 네. 이번 고수를 만나다의 시간에서 확실히 이제 궁금증을 싹 해소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경매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제가 볼 때 이런 질문은 이제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 등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어느 시기에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매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 IMF처럼 좀 경기가 어려웠고 이랬을 때는 사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싸게 경매로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기가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지금처럼 뭐 아파트 값이든 뭐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시기에는 사실 낙찰 받고 다시 이제 판매할 때까지 단기간에 좀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렇게 다양하게 사실은 경매가 떨어졌을 때 시세가 안 좋을 때든 경기가 좋던 이렇게 둘 다 사실은 경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는 경매 초보인데 경매 공부를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하고 이렇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지금 시작하시면 되고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지금 제 책 똑같이 서점하려는 건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에 창업한다라는 저의 책도 사실 저는 비교적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농담 아니라 제 책만이 아니라 많은 책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전 좀 쉬운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제 생각과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가고 계속 재미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도 뭐 수학이나 이런 과정을 하다가 중간에 막혀버리면 사실은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게 되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만화책이라고 하더라도 좀 재밌고 편하게 관심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골라보셔서 이렇게 좀 재밌는 식으로 관심 가지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 경우도 공부하려고 사놓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다 어려운 책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쉬운 책부터 시작하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는 경매를 하면서 다른 투자보다 어떤 점이 좋은지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저렴하게 사는 거겠죠. 뭐 당연히 다 그걸 원하시는 걸 거고 금매보다 더 싸거나 금매 정도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게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시는 거고요. 더불어 조금 또 다른 게 있다면 사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임차인이나 기존 상가였었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분들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책임질 여지도 있고요. 하지만 경매는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나 건물 잡아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경매가 사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투자보다 좀 더 싸게 접근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유입돈이 얼마 없는데 적은 금액으로도 경매를 할 수 있나요? 최소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네, 적은 금액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물론 시기는 저는 좀 빠릅니다만 저도 2천만 원
이 돈도 사실 제가 타고 다니던 카니발 판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돈이 꼭 다 있어야 된다기보다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아니면 사회초년상에서 큰 돈은 없을 수 있죠. 물론 돈을 모은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어떤 적금이나 저금처럼 있던 자금과 또는 사실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물론 지인분들한테도 잠깐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한 2천만 원 뭐 그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다가 또는 나중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사실은 그 돈을 다 안 드리고 그러니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거의 내 돈 없이 무피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잡을 수 있는 물건들도 아직도 충분히 있습니다. 무피 투자.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메인 당시 유심히 보아야 할 것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하고 물었는데 대표님의 체크리스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는 이제 실제를 하는 실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가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였었는데 그걸 그냥 그나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물건의 시세죠. 매도, 매수, 임대 시세를 최대한 세 군데 이상 꼭 알아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네이버나 이런 걸로 사전에 알아보시는 건 좋지만 그건 참고사항으로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실 답이 있다고 표현을 하면 그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현장에 가셔서 세 군데 이상의 매도, 매수, 임대 꼭 세 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꼭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뭐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집이 아주 거주하고 계시는지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우편물에서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편물? 네, 우편물이 만약에 많이 쌓여 있고 찾아가는 흔적이 없다고 하면 네. 사실은 그 집은 좀 비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미세하지만 전기 계량기가 뭐 전기를 내지 않으면 사실 전기도 단전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량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사실 요새 같은 시절에 지금 많이 덥잖아요. 이럴 때 전기가 끊기고 살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럼 그런 걸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고 또는 실제 계량기가 미세하게지만 돌아가는지 잠깐만 한 5분만 지켜보시면 돼요. 사실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로도 사실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라든가 뭐 이런 걸로도 아니면 다음에 한 번 더 현장에 와서 입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도 계량기나 아까처럼 도시가스의 검침으로 그 숫자를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왔을 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부동산은 세 곳 이상 방문 그리고 우편물, 도시가스, 뭐 계량기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두면 좋다.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경매 투자 시 투자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투자금 계산은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거의 일반 부동산 투자나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건물을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 금액을 뺀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뭐 등기 비용이라든가 어떤 뭐 경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뭐 명도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내보내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이런 걸 좀 더 감안하시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잡을 때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명도 비용이 이제 다른 투자에 비해서 또 추가적으로 드는데 네. 보통 이런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수나 금액대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분이 사실은 그 정말 그 하나도 건지지 못한 편이 그렇지만 손해보신 소유자나 채무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다 받아가는 분한테는 사실 이사비용이라는 건 사실 드릴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도 그 의무도 없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좀 어려운 상황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으로 가시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가시는데 좀 편하시게 정말 이사비용 하시라고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다음 질문이군요. 경매 입찰 시 본인 저 말고 다른 입찰자 수나 이제 금액도 알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물론 이제 가장 정확한 건 낙찰 받고 나면 사실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돼서요. 법원에 가서 관련된 서류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낙찰받기 전까지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요. 그때 되면 사실은 몇 명이 들어왔고 누가 얼마를 입찰했는지까지 다 알 수 있으나 사실 그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다만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달랐지만 경매 기록이 법원 입찰지에 보면 서류가 그 앞에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자로 좀 바뀌다 보니까 좀 바뀌는 내용인데 그 물건을 저희가 입찰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그 물건을 쳐다보는 사람, 뭐 이런 걸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입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짐작하기도 했었고요. 또는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유료 사이트들 중에 뭐 구독션, 지주옥션 이렇게 좀 오래되고 좀 많이 보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계로 조회수나 이런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요새는 사이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는 사실 100%의 자신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 표현이 그런데 저처럼 한 18년, 20년 하시면요 좀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물건 됐을 때 한 이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물론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90% 이상은 좀 맞더라고요. 높은 확률이네요. 아까 하다 보면 이 정도의 물건의 가치를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건물의 가치를 아까처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매수, 매도, 임대에 대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다 보면 이 정도 물건의 통계로 하는 어느 정도의 낙찰된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오겠다, 이 정도 되는 물건이면 안 들어오겠다 이런 걸 좀 판단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게 한 18년, 20년 생기는 노하우가 참고하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경매 관련 대출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하고 이제 궁금합니다.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경매가 아닌 일반에서는 그냥 아무 은행이나 또는 주거래은행에서 대출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경매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이유가 있겠지만 경매도 좀 특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전문으로 또 취급하는 은행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은행에서 내가 신용도 좋고 하니까 잘 대출이 나올 거라 생각 하시는데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오히려 경매 입찰하러 현장에 가시면 그쪽에서 경매 그 정보지를 주시거나 뭐 법무사나 아니면 대출 관련된 정보를 안아주시는 그 보통 저희가 이모님들이라고 표현하시긴 하는데 대출 중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시는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서로 이제 그 같이 거래처에다가 이렇게 그 내용을 보내시는데 너무 여러분에게 다 해드려버리면 사실 그게 표현이 그런데 너무 중구난방이 돼버려서 사실 조금 좋아하지 않거든요, 은행들도. 동시에 여러분에서 들어오면 싫어하거든요. 그것보단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에 이제 그 받으셔서 가격이나 좋은 조건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그쪽 경매로 전문으로 하는 은행들 쪽으로 해서 다 대출에 관련된 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말씀드리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장 법원에 가시면 거기에서 나눠주시는 분들 걸 받으셔서 사전에 입찰하시기 전에 물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또 높지 않나요? 아니요. 금리는 사실은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일반 시중 대출 받으시는 금리랑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그거는 오히려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는 달라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현이 이모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이모님을 통해서 해도 네. 뭐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알아보시고요. 다만 그분들도 그 중개를 하는 역할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그 대출이나 아니면 그 전체 비용에 조금 포함될 수 있다고 좀 감안하신다면 그러면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이 어렵던데 이제 권리 분석 시 주의할 점이나 꼭 체크해야 할 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데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수 기준 그 권리인데 말수 기준이라고 해서 그 기준에 이하에 있는 어떤 그 후에 있는 어떤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잊어버리시면 되는데 그 말수 기준 근저, 예를 들어서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그 기준보다 먼저 그러니까 오늘이 7월 16일인가요? 16일. 예, 7월 16일보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7월 15일에 오늘 7월 16일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날짜보다 이전에 7월 15일 날 근저당이나 뭐 그거보다 앞서의 어떤 뭔가가 있다면 사실 인수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매 물건들은 오늘 7월 16일 이후 내일 뭐 7월 17일 18일일 수 있겠죠. 그럼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말수라고 해서 소멸돼버리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더 뒤에 있는 건지 그 위에 있는 건지만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중에 좀 실력이 쌓이셨을 때는 인수하는 물건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걸 감안해서 또 입찰할 수도 있거든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그것도 같이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 이후에 있는 것만 입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를 하면 그 금액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낙찰받은 금액에 인수하는 금액을 더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책임진다. 인수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금액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진다는 거 확 네. 근데 권리 분석이 왜 어렵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저도 처음에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권리 분석을 받을 때 그 가르쳐 주신 분들이 좀 어렵게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수학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수학 같기도 하고 뭐 안분 배당, 뭐 흡수 배당 이런 걸 따지면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땐 그걸 대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그게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거나 정말 소수거나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90% 정도가 그게 적용 안 되는 걸 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책으로 쉬운 경매 배우시라고 한 것처럼 관련 없는 거를 위해서 뭐 저희가 뭐 이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투자하는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가셔도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이제 경매 몇 번 해보시고 하셨을 때 그때 가서 또 좀 더 깊게 파고 들으셔도 그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는 현재 임대로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이 경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거는 보통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똑같이 하실 텐데요.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전입을 하고 확정일세를 받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날짜보다 더 빠른 근저당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이제 중개사, 부동산을 통해서 하신다면 중개사분한테 충분히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 거고요. 직거래를 하셔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집을 계약하는 시점보다 먼저 근저당이 있으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권한이 전입과 확정일자가 되면 전입과 확정일자를 한 날, 그러니까 오늘 16일이니까요. 16일 지나서 12시, 그러니까 17일 0시부터 효과가 발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게 오더라도 제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대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다 할지라도 거꾸로 또 후순위로 근저당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지 않겠지만 그럴 때가 경매가 안 될 수는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우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이 내가 들어간 보증금이나 이런 걸 다 받고 나가실 수 있는 대항력,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네. 꼭 해야 된다. 네, 근저당보다 빠른 날짜로 하셔야 된다. 네. 그럼 보통 이사하고 바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계약만 하시면요. 웬만하면 계약서를 하시자마자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신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드물긴 하지만 이런 걸 악용하는 가끔 그런 분들 솔직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날짜에 만약에 계약을 하시고 좀 잊어버렸다가 며칠 있다가 전입을 확정일자를 하러 가셨는데 계약한 시점에 근저당을 받아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순위가 아까 말씀처럼 밀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면 그 즉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10가지 질문 저희 구독자분들 궁금증 해소가 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를 공부 중이시거나 이제 경매를 시작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경매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처음엔 경매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도 저도 되게 좀 여리고 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경매라는 걸 알고 나서 사실 제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라는 것, 경매를 하는 것 자체가 큰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계속 전업 부동산 투자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표현이 그렇지만 재밌었고 좋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성격이 활발하거나 정말 뭐 열심히 하거나 무조건 일해야 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같이 평범하고 또는 가끔 게을러도 할 때만 열심히만 하실 수 있는 분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 나중에 해야지 조금 지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사실 오히려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즉시 가까운 곳 가셔서요. 제 책이 아니라 쉬운 책 찾으셔가지고 경매에 대해 공부하시고 직접 투자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보수를 만나다는 스마트 휴먼스 대표이신 김기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